안녕하세요. 언더맨입니다. 2023년 7월 30일 일요일. 네, 오늘은 흑성산에 왔어요. 어제는 문경에서 비행을 했고 오늘은 남동풍이 오전에 잘 들어오는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서 흑성산으로 왔어요.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비행하는 중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어느 정도 더웠냐면 카메라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프로를 켜놓으면은 열 받아서 그냥 꺼져요. 그래서 자동 편집이 되고 지금 이륙하는 영상도 없고 꺼지면 또 켜고 잠깐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강제 편집이 됐고 오늘도 이제 강제로 편집이 됐어요. 편집을 조금 더 했어요. 좀 그래서 좀 짧게 지루하지 않게 8분 안쪽으로 해서 오늘 비행을 이렇게 했다. 이런 거를 편집을 했습니다. 자, 아래 핏불 온교가 있고 오늘은 여름에는 이렇게 기상이 빡빡 쳐주고 그러면 좋은데 여름에는 아주 비행하기가 까다롭죠. 열도 약하고 그 약한 거를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데로 이동해서 열을 잡으려고 하면 또 열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열 타이밍, 열이 필 때 바람이 부는 타이밍 이런 거를 잘 맞춰야 그나마 이렇게 딱 올라갈 수 있어요. 흑성산 같이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은 쫄을 합니다. 탕뜨기를 즐겨하는 초보자들이 아닌 이상 굉장히 짜증나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같은 문경에서는 뭐 그냥 이륙만 하면은 동동 떠다녔는데 자 오늘은 경석시 포톤 글라이더하고 서클링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계속 개글링을 하고 있고 은규는 핏불은 아래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일대가 같이 돌기에는 좀 부담스러운지 한 수 접어주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석씨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지금 같이 맞춰주면서 저한테 맞추려고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금 서클링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비행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고 저 몰래 어디서 또 저기 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거태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혼자 몰래 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도가 800에서 90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구름 베이스도 한 900 정도 이렇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카메라를 켜면 꺼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어제는 한 2시간 오늘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비행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XC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손맛은 계속 봤어요. 감각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그래도 장마철이 지나고 그래도 비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회원들이 비행을 많이 안 나옵니다. 일단 정부에서조차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야외 활동을 주의하라는 이런 경고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은 땀을 비우듯이 흘리고 너무 더워요. 그늘에 있어도 덥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비행을 할 때는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글라이더 착륙하고 나서가 문제지 비행할 때는 아주 즐겁고 시원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더우니까 야외 활동 자제하고 이렇게 더울 때는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회원들이 바쁠 때 이렇게 비행을 하면은 시원하게 이제 고생 안 해도 비행을 하는데, 이렇게 아무리 덥고 폭염주의보가 이렇게 내려졌어도 비행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러면은 깨우네요. 아주 깨어나고, 그리고 또 땀 흘린 뒤에 시원한 맥주 한 잔과 그리고 이제 허기같이 비행을 했기 때문에, 한 2시간씩 비행을 하니까 허기같이니까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오늘은 시원한 콩국수, 그리고 저는 이열치열로 해가지고 뜨끈뜨끈한 잔치국수를 먹었어요. 오늘 비행은 이 정도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흑성산에서 본더맨이었습니다. <웃음> 아, 여기서 계속 가면 되지, 뭐, 그늘 가서 게 가, 그럼. 그늘 가도. 들고 가는 게 더 힘들어. 쟤들, 한 번 더 올라가려고 그랬네. 아휴, 그만해야지. 못하겠다. 힘들다. 오늘은 여기 끝. 아, 웅기형 쪽이 더 컸네. 계속 우리가 움직이지 말았어야 돼. 저기 구름 있지, 저거? 예, 그리 가죠. 저거 잡을 때까지 계속 했어야 돼. 까지 돌렸어야 되는데, 아, 방심했어. 야, 그러니까 누가 간다고 따라가면 안 돼. 아. 너라도 계속 잡고 있어야 내가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렇죠. 아, 같이 가면 안 되죠. 네 밑으로 들어가지. 그동안 옮겨는 올라갔잖아.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야. 네. 내가 딱 가가지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때 따라와야지. 내려와서 끌려고 켰는데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뚝뚝뚝. 네. 꺼지는 거는 뚝뚝뚝뚝 다섯 번이 걸리잖아. 나 계획이 막 바꿔. 계획이 막 바꿔.